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힌트를 드려야겠죠? 아,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아, 힌트를 주자면 이제 이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래요, 저거예요? 네, 힌트입니다, 힌트. 힌트. 아, 예. 세대를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한류입니다, 한류. 그렇죠. 예. 이 한류. 진짜 제가 뭐 10여 년 전에 해외에 나갔을 때랑 요즘 해외에 나갈 때랑 그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보는 시선이나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한류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나 이 다방면으로 국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문화 쪽에서의 한류가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또 같은 방송인으로서 또 자존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한류 드라마, K-POP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열풍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뭔가 머쓱한? 그냥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에 또 새롭게 이어서 주목을 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자, 좀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네. 악기 소리가 났는데요. 바로 일명 조선팝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전통 음악입니다. 조선팝. 예. 네. 자, 대한민국의 민족성 또 전통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신세대들의 취향에도 맞고 있고 전 세계 유행을 또 잘 녹여낸 국악과의 크로스오버가 또 요즘에 아주 한층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좀 맞춰보고 있어요. 다 됐습니까?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그럼 길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너와 나의 거리 제로. 세대와 장르의 거리 제로를 외치는 우리 공연에 이처럼 잘 어울리는 무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신명나는 가락을 전한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억스의 무대 함께 즐겨보시죠.
여성인요 세타령을 어스라는 색깔로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요. 어떤 즐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 보령축제는 처음 왔는데요. 처음 이렇게 내려오는데 날씨도 오늘 굉장히 좋고 막 그렇게 덥지도 않고 이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음껏 무대에서 즐기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엘비스 프레스의 하운드독과 그리고 남도민요 까투리 타령을 억슬란의 색깔로도 재해석해봤거든요. 다음 곡도 매우 신나는 무대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공연 MBC 특집 콘서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주 씨 이번에.